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이제 추임새를 찍으려고 했는데요. 아,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제 보컬이 사실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제 기분에 취해서 한번 노래를 끝까지 한번 불러봤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곡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애교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강의를 계속 하죠. 자. 추임새의 마디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마디로는 아홉 번째 마디 울고 있나요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간단하지만 참 매력적입니다. 자, A7에서 두 박자를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8분음표니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네, 16분음표라고 해서 결코 급하지 않죠. 자, C가 3분 줄이니까요. 4플랫입니다. 퉁기자말자 도샵. 이건 이제 샵이 두 개 붙은 D 메이저 라 장조니까요. 도를 반음 올려서 두 칸 가야 되겠죠. 퉁기자마자 글리산대로 딴 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을 떼지 않습니다. 유지시켜 놓고 할당된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눌러주시면 미가 나오게 되어 있죠. 전혀 부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눌러 놓았던 이 음을 또 한 번 더 퉁기면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내려가는 슬라이딩, 그죠? 그리고 라. 자, 연결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D로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요. 울고 나요. 여러분들 악보에는 표시가 없습니다만 제가 이 이제 피크 가드를 태핑하는 걸 가끔 쓰죠. 이런 경우에 쓰면 되죠. 그래서
박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분은 첫 마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마디죠. 마디 표시로는. 그리고 지금 이 마디 열 번째 마디죠. 그러면 처음에 D를 그죠? 그러면 아, 그가 발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세 손가락 그죠? A, M, I를 가지고 따다닥 하고 그죠? 쳐 주시면 이렇게 이제 재미나는 소리를 얻을 수 있죠. 아, 그러나 그죠? 당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행복한 사람 14번째 마디입니다. 한 박 반을 쉬고요. 3번 줄의 레를 찾죠. 그러면 자, 이걸 0플랫으로 계산을 그냥 합니다. 그럼 7플랫이죠. 7플랫에서 레를 퉁겨 주시고 자, 5음이니까 미까지 그죠? 두 칸을 끌고 글리산도. 그리고 이제 활당된 손가락 1번으로 2번 줄을 누르게 되면 파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해머링으로 솔. 이때 이제 이 손가락을 떼면 안 되죠. 그대로 있어야만 기둥손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손가락을 들고 팔을 또 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박자니까요. 조금 한 반박자 정도 시간을 여기서 지체를 하고 이제 미끄러지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급하게 하면요. 이렇게 내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조금 정체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직도. 자, 여기 보시면 15번째 마디 아직도는 한 박이죠. 또, 그 다음에 딴딴딴 진행합니다. 또, 그리고 자, 3도 계급입니다. 솔과 시니까 개방해죠. 그게 이제 G 코드, 즉 솔 시레라고 하는 화음의 솔과 시니까는 G의 코드 톤에서 3도 겹음을 썼죠. 솔과 시. 그 다음에 이제 경과음입니다. 지나가는 경과음 도샵과 라 역시 3도죠. 그리고 이제 이 도샵을 한 칸 가이드라인으로 당기면 레가 나오면서 3번 손가락으로 할당된 칸을 누르면 C. 그래서 시와 레니까 솔시레 G 코드의 구성음 앞에 개방현 그죠 솔시 그 다음에 시레 네, 순수하게 그죠 코드톤이죠. 3도로 진행하면서 중간에 사이음들을 써서 마치 선율이 이렇게 흘러가게 여러분들이 음을 들어보시게 되면 조동진 씨의 그 보컬에 뒤에 이제 코러스 여성들의 코러스 나나나 하고 실리죠. 바로 그걸 제가 그대로 캡처를 했습니다. 아직도 나나나 남은 별나 예, 여기 비슷하게 그죠 모방을 했습니다. 남은 별 16번째 마디 자 역시 한 박자 지나고 난 다음에 1번 선에 파샵 2플랫 2번 선에 3플랫에 레 역시 D 코드의 구성은 3도죠. 그리고 이제 또 사이음 솔과 미를 지나서 또 D의 구성음인 파샵과 라 그래서 철저히 또 D 코드에서의 레어 파샵 라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중간에 뭔가의 장식하는 걸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 다음에 차줄 자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달라졌죠. 차줄 반박자 쉬자마자 바로 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 6도 구성에서 G 코드의 C와 솔 3번 선에서 C니까 4플랫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달 모양의 꾸밈음이라서 제가 항상 그러죠. 이제 C니까 라 즉 5음 아래 두 플랫 더 아래에서부터 퉁기고 당기자. 그리고 당긴 음은 퉁기진 않죠. 이 여운으로만 살아있게 그리고 음을 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좌절 수 할 때 그대로 이용합니다. 네, 그러면 2번은 계속 안 떨어지는 것이죠. 자 보시죠.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G 코드고요. 솔시레에서 C와 솔이니까 6도로 구성된 G 코드 구성음이죠. 그 다음에 자 역시 레시니까 솔시레에서 또 구성음이 되죠. 그래서 6도로 이루어진 G의 코드 톤이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누누이 제가 이제 반복합니다만 기타에서 6도의 울림은 굉장히 아름답고 가성비가 좋은 그죠? 또
테크닉적으로도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두 음이 살아서 이렇게 같이 울리고 있으니까 화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편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맞이 찾을 수 있는, 자 여기는 제가 또 가끔 단골 메뉴로 쓰는 게 하모닉스죠. 자 보시면 4번 줄, 3번 줄, 2번 줄, 3 줄, 7플렛에서 이제 나란히 4, 3, 2번 줄에서 이제 퉁기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러면요, 이게 D의 코드 구성음이 되죠. 라, 레, 파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번 줄에 이제 눌러도요, 라, 레, 파샵이 되죠. 근데 누르지 않았는데도 하모닉스로 똑같이 라, 레, 파샵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거는요, 하모닉스는 제일 소리 잘 나는 곳이 12플랫이죠. 이 12플랫은 이 현의 길이, 즉, 너트에서 이 하현주까지의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입니다. 2분의 1 지점에서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걸 카포를 썼기 때문에 14플랫을 12플랫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아주? 이거는 위치가 약간 조금 벗어나도 소리가 잘 나옵니다. 결과물이 좋은데 7플랫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그죠? 7플랫 위에서 하셔야만 이제 이 똑같은 눌렀을 때의 음과 똑같은 음으로서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라죠. 근데 하모닉스는 네, 그죠? 네, 한 옥타브가 높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소리는 이 소리가 나오죠. 이 소리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기타 소리가 아닌 뭔가, 그죠? 음의 색깔이 아주 투명하고, 그죠? 마치 이게 천상의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어떤 음의 색깔을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아주 쓰지는 않지만 한 곡에서 조금, 그죠? 한두 번 정도를 썼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선한 즐거움을, 그죠?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어떤 양념거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습 잘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 요령을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어떤 그 요령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다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넘어갔죠. 19번째 마디 이렇게 됩니다. 자, 도샵이니까 1번 선에 9플랫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반달 모양이 있으니까요. 10플랫이나 8플랫이나 7플랫에서 당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 시죠. 할당된 손가락 시 그리고 올라 두 박자이기 때문에 한참 쉬었다가 끌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표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한참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밴딩을, 그죠? 초킹을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적당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아름다운, 자, 이 마디도 발의 앞에 마디를 똑같이 모방합니다. 이렇게. 자, 앞부분에도 1, 4, 2였고 손가락이, 그죠? 여기도 또 1, 4, 2니까, 그죠? 플랫만 바꾸면 되죠. 내려가면 7, 그 다음에 10, 8, 그죠? 7플랫, 10플랫, 9플랫. 그리고 두 눈, 이제 코드 톤으로, 그죠? 눈이 있으니 이렇게 되겠죠. 두 박자 C와 솔, 7번과 8번 플랫 두 박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 6도 이것들도 전부 코드 톤입니다. C와 솔은 E-7, E-의 코드 톤 3도, 라와 도샵은 A7, A코드의 6도 코드 톤. 장 조금 이제 시간이 정체되어야 돼, 두 박자니까. 비브라토, 그죠?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들어가서 음이 조금 이렇게 좀 살아있도록, 그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죠? 소리가. 움직이면, 예, 네, 딴, 이렇게 다르죠, 그죠? 6도는 표가 좀 더 많이 나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비브라토 하면, 예,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비브라토는 그냥 기본이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으니 22번째 마디는 라는 그대로 두죠.
그리고 3도로 바뀝니다. A7에서 D라고 하는 코드의 3도 라와 바샤브로 두 박자 역시 비브라토 해주시고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임새가 연결되죠. 자 그대로 1번 손가락은 줄타기를 하면서 파샵이 눌러지지만 소를 눌러서 준비가 되고 그죠? 이 손가락은 치자마자 바로 풀링 오프 그리고 할당된 줄로 칸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에 또 3번 손가락 또 할당된 칸 3번 줄 그리고 풀링 오프를 위해서 이 손가락의 와사라를 눌러주시고 솔 천천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되돌이로 해서 첫 마디로 그죠? 2절 외로운가요?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해서 되돌이 2번으로 오면 23번째 마디 자 조금 긴 주임새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브릿지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있으니 한 박자 그리고 아직도 잘하시죠. 자 볼까요? 한 박자 쉬고 난 다음에 자 솔과 파샵 퉁기자마자 풀링 오프 그리고 건너와서 레를 퉁기자마자 또 당기면 개방인 풀링 오프 또 라를 퉁기자마자 풀링 오프로 솔 그 다음에 파샵과 미니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파를 퉁기고 파 손가락 당기면 풀링 오프로 미가 나오죠. 그리고 레 16분 음표가 전부 8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보이지만요. 이제 오른손은 딱 절반 음 4개만 퉁기게 되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음줄로 이어 놓았기 때문이죠. 솔,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에 라, 파, 샵. 4개만 치면 되죠. 그래서 오른손은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죠. 근데 왼손이 이제 조금 바쁘겠지만, 그죠? 아직도 자 이건 아까 한번 나왔었죠. 17번째 마디 나왔던 것과 똑같은 이제 시, 솔 이제 G 코드의 6도 구성음으로 그렇죠. 아직도 하나 반 자 남은 별 자 25마디에 이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자 남은 별 한 박과 반박을 더 쉬고요. 2번 줄에서 파 파는 반음 올라가니까 바샵이죠. 그래서 7 플랫입니다. 그 한 박자이기 때문에 이제 으따다다 여기서 이제 밴딩을 하는 것이죠. 밴딩을 약간만 걸어줍니다. 약간만 음을 휘게 만들면 굉장히 멋있는 좀 끈적하면서도 멋있는 어떤 음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냥 지금 너무 몸이 건조하죠. 근데 그죠? 그러면 약간 반음 정도를 올라갔다가 내려 돌아오게 되겠죠. 반음이면 바로 옆에 소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줄을 휘게 만들어서 소리 나오게. 그죠? 자, 이때 이제 밴딩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그 피치, 즉 음높이가 정확하게 솔까지 안 가고 조금 못 미치는 것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듣고 감각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죠? 남은 별 찾을 그죠? 자 찾을에서도 이제 하모니스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아까 번에는요 18번째 마디는 7플랫이었죠. 근데 26마디에 오게 되면 12플랫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D 코드에서 나오는 음이었죠. 라, 레, 파, 샵. 근데 똑같이 4, 3, 2번 줄을 쓰지만 12플랫에서 하게 되면 이제 음이름이 바뀌죠. 레, 솔, 시, 그죠? 레, 솔, 시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12플랫이니까는 결과물을 얻기가 쉽죠. 찾을 수 있는 자, 는 마디입니다. 26마디 한박 반을 쉬고요. 4번 선에 라, 7플랫 퉁기자마자 9플랫시까지 당기겠습니다. 글리산으로 그리고는 퉁기지 않죠. 그리고 할당된 손가락으로 3번 줄로 건너가면 레가 자동 나옵니다. 퉁기자마자 햄머링으로 또 할당된 손가락이 때리면 미가 나오죠. 또 그대로 넘어가서 또 할당된 손가락이 2번 줄
한 박자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끌고 내려가는 다운 슬라이딩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죠? 합당된 칸만 정확하게 쓰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아름다운 자 운에 오면 이제 반박자만 쉬고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했던 겁니다. 예, 제가 가장 즐겨 쓰는 것이죠. 그래서 시와 솔 4플랫 3플랫 당겨서 그리고 이 음을 그대로 퉁기고 레까지 그대로 끌고 오는 슬라이딩 그리고 떼지 마시고 시를 누르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끌고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두 눈이 있으니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마디죠. 반박자만 쉬고요. 도샵 도샵이니까 9플랫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역시 조금만 이렇게 밴딩을 해서요. 도샵에서 레 정도까지 반음 올라가는 정도까지 음을 올립니다. 그죠? 이 정도 되게 그리고 돌아오죠. 따아안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 이 밴딩 할 때는 나란히 세 개를 같이 누르고 있는다 했죠? 그럼 밴딩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손가락을 들어버리면 시는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합당된 새끼손가락이 2번 줄을 누르면 라가 자동 나옵니다. 또 한 박자니까 좀 있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손에 여유가 있으면 비브라토로 흔들어 주는 것이 소리가 좀 더 멋있겠죠. 그리고 아직도 하고 이제 중간 도돌이 24번째 마디를 한 번 더 후렴구처럼 이제 부르게 되죠. 자 음원을 제가 이제 영상 찍을 때는요 이제 조동진 씨 음원은 조금 빨리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우리가 라이브를 하거나 버스킹 할 때는 이제 전체를 다 끝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2마디로 도돌이를 해서 와서 이제 주임새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죠? 있으니 여기서 이제 주임새 나오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라니까 4번 선에 7플랫입니다. 퉁기자마자 끌고 가서 9플랫 라시 그리고 이제 합당된 칸들만 쓰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레가 나오고요. 3번 줄에 미 또 그대로 넘어가면 파샵이 나오고요. 자, 합당된 4번 누르면 라 나옵니다. 또 그대로 넘어가면 시 그리고 3번 손가락 누르면 도샵 그리고 이제 붙임줄로 4분음표가 붙어있죠. 그럼 치고 난 다음에 그죠? 이렇게 이제 밴딩을 하면서 이제 그냥 맞춰버리는 것이죠. 그 마음이 쓰니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가 더 있죠. 맞히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지금 순수하게 하모닉스로만 마치게 이제 해놓았죠. 그래서 보시죠. 그 마음이 있으니 뒤로 긁어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하모닉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볼까요? 4번 줄에 7플랫에 라 2번 줄에 12플랫에 시 3번 줄에 7플랫에 레 1번 줄에 12플랫에 미 그 다음에 2번 줄에 7플랫에서 8샵 자 연결해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개명이 뭘까요? 이게 바로 D 코드의 펜타토닉입니다. 여러분들이 펜타토닉 하면은 도레미솔라 그죠? 를 알고 계시죠? 그럼 D에서는 온음이 다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개명입니다. 레가 도에 해당하죠. 레 그 다음에 레 대신에 뭐가 나오죠? 미겠죠. 그 다음에 미 대신에 파샵이 되죠. 그 다음에 솔 대신에 라 그 다음에 라 대신에 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들은요 이제 펜타토닉을 완벽하게 하모닉스로 해결할 수 있는 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그런 결과물을 아이디어를 이제 짜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색다르죠. 그래서 이걸 이동도법을 하면 솔라 도레미가 됩니다. 라 도레미 섞으면 도레미 솔라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그 마침 엔딩도 좀 색다른 어떤 음의 색깔을 얻으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그 멋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동진 씨의 참 대표적인 곡, 네, 조동진 씨 한번 나뭇잎 사이로 또 있고요. 뭐 겨울비 제가 아는 곡들 그런 곡들이 있었습니다만 행복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곡이겠죠. 자, 이 아주 노랫말도 너무 좋고요. 또 곡도 저 같은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보컬이 어렵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코드도 안 어렵고요. 또 이렇게 전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죠? 이제 울고 있 자 이런 효과음 나요 당신은 자 한 번 더 부릅니다. 울고 있 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곡으로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있고 또 멋진 시간을 꾸며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